스포츠반입니다. 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우리 선수들이 설 연휴에도 승전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응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김수근 기자입니다. 설 맞이 승전보는 태극 낭자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. LPGA 투어 한다 호주 오픈에 나서는 우리 선수들. 개막전 최나연, 두 번째 대회 김세영에 이어 개막 이후 세계대회 연속 정상에 도전합니다. 박인비와 김세영은 출전하지 않지만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자 최훈장과 유소연, 장하나, 유러피언 투어에서 지난주 우승한 오수연과 리디아고 등이 샷 감각을 뽐낼 준비를 마쳤습니다. 병역 논란 이후 부진에 빠진 배상문은 최경주와 함께 PGA 투어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 출전합니다. 태극 전사들은 유럽 축구 무대로 출동합니다. 분데스리가에서 통산 두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한 레버쿠젠의 손흥민은 지동원, 홍정우와 코리안 더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부상에서 회복한 마인츠의 구자철과 호펜하임의 김진수도 설 연휴 기분 좋은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. 잉글랜드에서는 기성용이 개막전 골을 기록했던 맨체스터전에 나서고 김보경은 위건 이적 후 첫 선발 풀타임 출전에 도전합니다. TV조선 김수근입니다.